개통 4년을 맞은 김해 부산 경전철이 해마다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 수요량의 20% 수준에 불과해 자치단체가 보전해야 하는 손실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편입니다.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해와 부산의 21개 역으로 가는 김해 부산 경전철. 올 들어서만 하루 4만 5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. 출퇴근용으로 한 3, 4번 정도 이용해요. 밀리지도 않고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 빠르고.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개통 첫 해인 지난 2011년 3만여 명에 비해 4년 만에 50% 이상 늘었습니다. 하지만 애초 예측된 수요량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.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하루 이용객은 17만여 명이지만 실제 이용객은 17% 수준이었습니다. 게다가 해마다 승객이 1만 명씩 늘 것으로 예측해 올해는 22만여 명에 이르러야 하지만 실상은 5분의 1에 그쳤습니다. 매년 한 10% 이상씩 그 승객이 늘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면 한 4, 5년 내로는 6만에서 7만 정도,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. 승객 수가 예측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 자치단체가 경전철 시행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김해시가 시행사에 보전한 손실금은 지난 2013년 93억 원에서 올해 36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향후 20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줘야 할 형편입니다.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 수요는 따라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러나 비용 보전 방식으로 바꿔도 2, 3천억 원을 절감하는 데 그쳐 여전히 김해와 부산의 세금 2조 원이 새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.